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2017년 5월 1일 김일봉 초음파 교실 소식입니다. 어제 4월 30일 또 토요일 4월 29일 4월 29일 4월 30일은 제가 서울에서 우리 경북이대 동기에 그 친한 친구들 모임 상청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그 모임은 이제 우리 내과 선생님,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정신과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다 의사고 경북대 친한 동기들입니다. 아, 소아과 선생님도 있네요. 모여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도 줄 하고 의사의 미래라든지 앞으로의 우리 미래라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토론이 있었습니다. 모두 다 나이가 60세를 넘었으니까 참 인생의 뭐 한 고비는 다 지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시대는 그래도 좋은 시대였고 앞으로 나오는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걱정을 하는 분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참가 선생님들은 대부분 의사의 장래를 어둡게 생각하고 또 우리 미래 후배들이 걱정스럽다 하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뭐 잘 나가시는 분이나 조금 못 나가시면 거의 비슷한 균질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시대는 능력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나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뿐 아니고 이제 과거에는 뭐 의사라도 좋은 대학을 나오느냐 나쁜 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물론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 하는 말이 좀 우습습니다만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뭐 명문과 대학을 나오느냐 또는 그렇지 못한 과대학을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물론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도 바뀌어지지만 그래도 사회적인 그 가치라든지 또 평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뭐 서울대학이나 연세대학 이대를 나오지 못하면 이제 내 의사의 그 뭡니까 학회장이라든지 주요 보직을 맡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조금 후진대학을 나오면 기업으로 성공할 수 있지만 학회로서는 그렇게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반대로 참가 세운 동기들과 반대로 아주 낙관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보다는 그 사람이 나와서 어떻게 노력했느냐가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능력 위주로 되는 좋은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동기들이 조금 더 모두 제 의견에 의아했습니다. 아, 저는 그렇지 않다 했습니다. 저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저희 정례를 발표하고 강의 자료를 보내고 많은 사람부터 저한테 이제 자료를 받고 고맙다 인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꿈도 못 꾸는 시대였죠. 예전에는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알리려고 해도 알릴 기회가 별로 없었죠. 직접 대면이라든지 이거 이거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유튜브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통해서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릴 수 있고 또 내가 그 사람이 어떤지는 조금만 찾아보면 대번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좋은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2017년 10월부터는 초음파가 전면 보험화됩니다. 초음파가 전면 보험화된다는 것은 초음파 검사가 이제는 뭐 하고 안 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은 선생님을 상대해 보시면 아직도 초음파 전면 보험화가 조금 이것이 과연 될 것이냐 이렇게 확신을 못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태풍이 바로 이 앞에 왔는데 전혀 아직 설마 태풍이 오겠냐 하는데 바로 태풍이 우리 앞에 있고 쓰나미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초음파 보호마를 대비해서 초음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응초사를 통해서 초음파 교육을 합니다만은 7월 하순에는 휴가 기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평일이라 오시기가 좀 어렵고 또
2주나 한 달 걸쳐가 오시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세인들을 집중적으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서 10시, 일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집중적으로 전파 교육을 합니다. 제1기는 2017년 7월 15일, 16일, 그리고 2기는 7월 22일, 23일 진행합니다. 토요일은 간장 담당 당간, 일요일 날은 최장 갑상선 FNA 경동매 이렇게 합니다. 정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참가 선생님께서는 제가 초음파 스캔 DVD 7장 33만 원짜리를 미리 들여가 이거 가지고 예습을 해오셔야 됩니다. 장소는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 대림 2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참가비는 88만 원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문의는 대구 김일봉 내과 053-743-2089, 010-453-2089, ilbongkf 하멜.net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몇 분이 저한테 메일이나 카톡이나 전화로 문의했습니다. 7월 말이니까 아주 여유가 있다 이래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차사도 그렇다시피 갑자기 주문이 신청어가 금방 매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쳐하는데 한 개에 5명이니까 지금 빨리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